한국인으로서 일본에 갔을 적에 어디에 가면은 우리의 자취를 찾을 수 있고 또 한일 교류사에서 의미 있는 곳을 볼 수 있는가, 또 그들이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 문화를 만들어간 모습은 어떤 것인가, 이것을 그 마음에 두고 일본의 명소들을 찾아가는 답사기를 생각을 한 겁니다. 이제까지 한일 관계에서 불편한 거가 일어났던 거는 일본 사람들은 고대사 콤플렉스가 있어서 역사를 자꾸 왜곡하려고 그러고,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를 받았던 근대사 콤플렉스가 있어서 일본을 무시하려고 그럽니다. 근데 그게 왜곡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무시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. 그런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에 자부심도 갖고 그들의 문화가 갖고 있는 것을 귀엽게도 봐주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대인적인 덕성이 있는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이 일본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. 마음에 드시는 편을 먼저 읽으셔도 됩니다. 재미있게 읽고 저의 목소리가 아니고 독자 여러분의 시각으로 일본을 보는 그런 안목이 길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